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홍매 중국어입니다. 오늘은 뻔히 알면서 모르는 척한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알고는 있는데 눈을 감아줘야 할 때 혹은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사실은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자, 첫 번째 예문. 그는 뻔히 알면서 모르는 척한다. 자, 이 문장 보시면 그는 뻔히 알고 있다, 근데 모르는 척한다 라는 두 개의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그는 알고 있다 는 중국어로 다知道입니다. 다知道. 자, 여기에서 한국어는 그는이지만 중국어는 그냥 다 하면 돼요. 왜냐하면 한국어의 은는에 해당하는 조사는 중국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하면 돼요. 자, 그럼 다知道, 그는 알고 있다인데 중간에 알고 있는 사실을 강조하는 부사가 하나 추가됐어요. 뻔히 알고 있다. 여기에서 뻔히는 중국어에서 밍밍, 밍밍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그는 뻔히 알고 있다. 他明明知道. 근데 뒤에 반전이 왔어요. 모르는 척해요. 그러면 반전을 나타내는 접속사 却가 옵니다. 그러나, 하지만, 도리어, 오히려 라는 뜻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却 뒤에 모르는 척하다. 모르는 척하다는 무엇 무엇을 가상하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 假装. 그리고 뒤에 모르다, 不知道. 假装 不知道 하면 모르는 척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문장 처음부터 다시 볼까요? 他明明知道却假装不知道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예문 하나 더 볼까요? 그는 분명히 집에 있는데 없다고 했다. 이 문장 역시 두 개의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는 분명히 집에 있다, 하지만 없다고 했다. 자, 첫 번째, 그는 분명히 집에 있다 해서 그는 다 집에 있다는 在家입니다. 어떤 어떤 장소에 있다 라고 할 때는 그 동사 在를 사용하면 되고요. 장소는 집이니까 家입니다. 그러면 그는 집에 있어요. 他在家입니다. 근데 분명히 있어요. 그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부사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他明明在家. 근데 없다고 했다 할 때는, 자, 반전이 왔으니까 또 접속사 却 그리고 없다고 했다는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说, 말하다의 동사 说, 없다는 在의 부정형 不在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없다고 했다는 说, 不在. 他明明在家却说不在. 他明明在家却说不在 라고 하시면 됩니다. 理解好了吗? 자, 예문 다시 한번 볼까요?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그는 뻔히 알면서 모른 척한다. 他明明知道却假装不知道. 그는 분명히 집에 있으면서 없다고 한다. 他明明在家却说不在.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大家辛苦了. 再见.